그냥 생각나는 거? 걸어다니는 그림? 우와! 진짜 맛있어! 그냥 생각나는 거? 열정! 열정! 열정이면? 체력! 조성호 피아노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. 내 사랑 지켜 만나도 안 될까요? 아파져도 난 그대를 사랑해요.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발판? 몸쓰기. 역할마다 그 태가 있어요. 손짓, 눈빛 이런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. 아,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, 사실. 표현력. 근데 저는 표현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우와, 진짜 맛있어. 근데 뮤지컬 배우는 사실 그 표현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눈물. 그 레미제라블 커튼콜에서 오열을 했어요. 오열.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줄 때 와,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 맛에 배우가 하죠. 마리 안토네트. 정의는 무엇인가? 요즘 말로 케바케인 것 같아요. 이 마리 안토네트를 보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던 정의는 옳은 것이었나?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걸어다니는 그림? 아, 이거 안 웃긴 거였는데 웃기네.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림이 되도록 열심히 가꾸겠습니다.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내 사랑이 영원히 떠나갔어 비참하게 살해 되어 넌 최고의 여자 허나 운명은 널 배신했어 너를 절정해서 나락으로 떠밀어 마리 안토네트 화려함에 속지 마라 의상부터 조명, 무대 세트가 눈부시게 아름다워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각자 캐릭터의 내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페르센 백작도 그림같이 멋있겠지만 그의 순수한 그 사랑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그 페르제라는 매력은 사실 그 7월 13일 날 올라가는 우리 마리 안토네트 그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. 마리 안토네트 많이 보러 와주세요.